아, 나 조금만 옆에 이동해야 되겠다. 나 멋있게 좀 등장하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박수소리가 분식점에서 끓는 떡볶이처럼 지글지글 소리가 나나 모르겠네. 요즘 같으면 박수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지. 그래? 웬일이야. 박수 치라고 했더니 뽀로로 함성도 주시네.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오셨네. 아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참 예쁘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뭐 전국에서 내놓으라고 축제다라고 서럽다고 이러시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워낙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각설이 시작한 지가 21년 차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력이 쌓인 만큼 여러분들 다 알아봐 주신 분들이 많다. 이거 뿌리지 뭘 특별히 잘해서 아니고 그냥 그래도 저렇게 예쁘게 멋있게 소개를 해주신 우리 단장님께 큰 박수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우리 동두천 소리산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굉장히 잘 갑니다. 산을 많이 가는데 여기 동두천 소리산도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동두천 소리산은 단풍이 굉장히 절경이 능선이 아름답기도 아주 가인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리산입니다. 그치요? 여기 단풍철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됐어요. 예. 아 지가 뭐 침 있나요? 아무렇게 줘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단풍은 제2의 작은 금강산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최고로 아름다운 명소가 바로 이 동두천 소리산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오셨어요. 오늘 밝고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늘 애쓰신 우리 감독님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정말 멀리서 기대받아지 않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보니까 참 박수 주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 주세요. 박수 주시는 분들은 다 잘 주셔. 왜? 제가 왜?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은 행동을 보고 똑같은 자리에 있어. 왜 저분들은 좋아하고 박수 치는데 저분들은 눈이 여기부터 하고 눈으로 박수도 안 줄까? 제가 생각을 21년 했더니 딱 결론이 났어요. 박수 안 주시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집구석이 불편해. 되는 일이 없어. 남편이 바람을 나든가 와이프가 죽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 근데 대부분의 각설이 5년짜리 오신 분들은 노래 딱 한 곡 들으면 그 다음 박수가 들려가고 왜? 내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희 각설이 보시면서 저것이 모르면서 날 재밌게 해줄까 오늘 20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사는 것도 있구나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저희 보시면서 힘도 내시고 우리는 솔직히 힘 안 날 이유가 없어. 그치요? 봐봐 여러분들 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구경도 다니시고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마스크도 쓰면 안 되잖아. 마스크 쓰고 공연할 수 없잖아. 그치요? 저희 각설이 역시가 보시고 우리 이진아 스님 그리고 우리 할매 각설이도 보시면서 오늘 힘 좀 많이 내시고 용기 좀 내시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계절의 여왕 꽃이 아름다운 로즈의 계절 이 날이 이렇게 된 5월달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나 아쉽죠? 올해는 꽃 구경도 많이 못해서 꽃들이 팔짝 웃었다가 꽃들이 울고 왔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날 코로나와 함께 모두 다 싹 5월달 미련없이 보내시고 기분 좋은 건강한 6월 맞으시기 바라면서 자 올해 마지막 날 영심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셔야 돼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박수 주실 생각 없으실까? 그렇죠. 그렇게 박수를 주다 보면 어느덧 나도 왜냐면 이 박수 주시고 웃으시면 이분들이 바로 행복 바이러스 거죠. 바이러스가 적팔입니다. 아셨지요? 근데 제가 여기 올 때 명령을 받았어요. 여기는 느린 노래하면 안 된다. 빨리 와야 된다. 신나는 거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음악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저도 이제 좀 갈등이 생기긴 한데 제가 우리 동두천에 여기 온다고 해서 실은 제가 의상 이게 아니고 그냥 드레스로 원피스로 드레스를 맞췄잖아요. 우리 동두천을 내 입으려고 이 푸른녹색 산에 하얀 드레스 입으면 얼마나 이쁠까 싶어서 37만원 주고 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어디 안 됐다고 해서 시간이 오늘 아침밖에 안 돼서 드레스 찾으러 새벽 6시에 딱 갔네. 갔더니 문이 딱 닫혔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선생님 매니저가 받아요. 오늘 그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드레스를 못 찾았어. 그래서 제가 급하게 부랴부랴 이 옷을 만들었는데요. 옷 괜찮나요? 왜 제가 이렇게 입었냐면 저도 2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각설이들이 의상이 다 똑같아졌어요. 유튜브를 보면 여기 난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도 않아.
그래서 아 나는 선배로서의 또 어떤 뭔가를 또 역사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걸 이곳을 만들었거든요. 이 수술 사다가 하시나 하시 다 껴가지고 반짝이를 사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반지 좀 어설프긴 해. 이거 신주가가 툭 켜질지 몰라요. 제가 임신을 만들었는데 근데 딱 예쁘다고 생각하고 입었거든요. 아까 화장실 가보니까 신발 잘못 만들었네. 왜 잘못 만들었을까요? 오줌을 나고 여기 병기가 또 좌병기가 아니고 이렇게 쭉 주저앉아서 두는 병기예요. 눌러보니까 이것들이 내려앉지 착착해서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 이렇게 안 먹고서 누르실게요. 구멍을 뚫으면 구멍을 뚫으면 다음 부서는 이제 안 먹고서 누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쁜 분이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분에 힘입어서 저는 늘 공연에 임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합니다. 동생 마중 불부이지만 파출의 양심 애생 1등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생 마중 불부이지 구부러지기 힘없는 숲대도 구부러지기 쉽잖아요. 바람불만 불어도 잡초들은 휘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부러지기 숲대도 산삼 옆에 있으면 기운을 잃어서 꼿꼿하게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산삼입니다. 이 산삼의 기운을 받아서 이 잡초 힘없는 잡초 열심히 힘내서 오늘 공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